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혜지쌤입니다. 오랜만에 북을 5강으로 인사드리네요. 북을 5강의 소재는 바로 검정색 충전기와 흰색 깃털입니다. 검정색이랑 흰색이라 듣기만 해도 명도 대비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번 강의에선 명도 대비와 소재별 질감 표현에 대해서 채색 과정을 담아봤어요. 그리고 채색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건데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자, 그럼 충전기와 깃털은 어떻게 채색하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먼저 충전기를 뉴트럴 틴트와 인디고를 섞어서 하이라이트랑 반사광은 남겨가면서 초벌해줍니다. 충전기가 블랙 색상이라고 생블랙을 사용해서 칠하면 너무 그림이 텁텁해지니까 예쁜 색을 사용해서 칠해줄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메인 소재부터 채색하는 편인데 채색할 때 좀 잘 튀어나가고 잘 번진다 하는 친구들은 연한 개체부터 칠하고 난 뒤에 진한 개체를 칠해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튀어나가게끔 붓스킬 자체를 높이는 게 제일 좋겠죠? 요렇게 밑톤을 칠했으면 방금 썼던 물감에 물을 조금만 타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쇠 부분은 뉴트럴 틴트와 아이보리 블랙을 섞어서 칠해줄 건데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랑 반사광은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퍼플 그레이를 사용해서 반사광을 칠해주고 퍼머넌트 옐로 딥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하이라이트의 변화색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항상 빛받는 곳에는 이렇게 따뜻한 색감을 쓰는 거를 선호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충전기의 초벌은 끝이 났어요. 다음은 기타를 초벌해야겠죠. 소재 간에 대비를 줄 때는 명도 대비도 있고 한난 대비 등등이 있는데 이미 충전기랑 깃털은 명도 차이가 명확한 소재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썼던 색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깃털에 빛받는 곳에는 옐로 딥에 화이트를 더 많이 섞어서 따뜻한 색감으로 초벌해 줍니다. 빛받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는 충전기에 썼던 뉴트럴 틴트와 인디고를 사용해서 거기에 흰색을 더 많이 섞어서 별 느낌이 나게끔 초벌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색상에 인디고와 뉴트럴 틴트를 조금씩 더 섞어가면서 깃털의 어둠과 묘사를 더 진행해주세요. 빛받는 곳은 마찬가지로 남겨가면서 해주세요.
드디어 포스터 블랙을 사용할 차례. 포스터 블랙은 다른 색과 조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매트 화이트를 사용해서 빛받는 곳에 더 디테일한 묘사들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생블랙과 생화이트를 평상시 물감 쓰듯이 물도 많이 섞고 다른 색도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색이 탁하게 나오니까 생블랙, 생화이트는 물을 최소한으로 써서 쨍하게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색연필! 먼저 블랙 색상인 프리즈마 935를 사용해서 더 어둠을 눌러줄 부분들과 선명도를 찾아준 후 1023번 색으로 충전기에 면구분과 결 느낌을 내가면서 조금씩 더 디테일한 묘사들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933색으로 단조로운 색감에 조금 더 다채로운 색감으로 보이게끔 제가 좋아하는 울트라마린 색으로 얇게 깔아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정색 충전기와 깃털의 채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소재 간의 질감 차이가 있다는 점, 충전기는 조금 유광이지만 깃털은 무광이니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도블링 하세요.